호르마 밥다 먹었어. 오늘은목요일입니다. 아이들이밥을다먹었네요. 호르미도다먹었어. 제가 아이들 따뜻한 거 챙기줄 마음으로 커피와 나 휴대폰을 두고 왔거든요. 다 먹었어. 아이들은 챙겨주고제가 휴대폰 가지러 갔거든요. 어? 아롱이도 다 먹었어. 왜냐하면 따뜻할 때 아이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이영상이중요한게아니고이추운날아이들먹는게지금중요하거든요그래서챙겨주고제가지금휴대폰을가지고왔습니다아이들이그래도따뜻한국물하고다먹었네요다먹고추우니까삼색이는아직먹고있었어어삼색아아이고치즈하고는엄청많이줬더만지금아직먹고있네요그래도이런날따실때아이들이잘먹어놔야지용감이하고아롱이다롱이는전부다이래실컷먹고자리를비웠고요제가얼마나이래급하게따실때아이들줄거라고온다고휴대폰을두고왔습니다그래서다시왔거든오늘은카오스도많이줬어요카오스같은경우는구내염이있어서아이가잘먹지않으면이겨울에얼어서잘못하면하늘나라로가거든요그래서따뜻한국물을많이줬습니다건더기하고요그리고우리어제삼색이도늦게왔는데너무추워가보이시죠둘이서나란히많이죽어갔거든요국물더줄거야공감이하고아롱이다롱이구름이너먹고벌써이제자리를이제비한것같습니다하늘이를챙겨주러가야되거든용감아용감다먹었어얼마나마음이급했는지아이들너무추워서백년아또잘못하면이래다실때이래 한끼라도먹여야지안되거든요그러기때문에급히다녀온다고제가정신이너무없었습니다지금왜냐면하늘이저쪽에하늘이도빨리다실때오늘제가이막보온병하고여기급히챙겨주고아직까지김이모락모락나거든요여기지금닭삶은물이거든요어제처럼왜냐면이따뜻한걸어제지금며칠째이래먹이니까아이들이헐렸더라고요그래서사료랑이렇게매갖고먹이면영이래아이들이이래견디낼수가있거든요제가너무아침에경황이없었어요빨리추위지금여기그리고우리요이기아이는제가밥주는아이는아닌데아이가하나가추워서얼어죽었거든요저밑에이래모노름쪽에밑에있는아이인데저번에우리사료토까지왔어급히밥을맛있게먹고간아이가있어몇번을먹었어요영상이안잡았는데그냥호르마가서서가자어서가자하늘이한테가자제가저쪽에서몇번그아픈아이를챙겨줬는데결국은대기추운날어제아래저녁에아이가그쪽으로는이렇게챙겨주는사람이없어요그냥간혹이래다들사료만투입하고이래하는데그쪽에또조금이래젊은캣맘이그래도이래준다고주는데도아이가구내염하고호피스가너무심하니까그사료만못먹으니까이쪽으로제가주는것을먹기위해서간혹간혹오더라고요영상에는안잡았는데그래서제가챙겨줬는데제가마지막기회를본게저쪽에새우공원에서엄청따뜻한국물에이거를줬더만은맛있게딴애를두배를먹고가고거의로안보이더만어제아래추운날씨에아이가하늘나라간것같습니다차라리여기서기거했으면
제가 조금 신경을 써가 따뜻한 거를 먹일 수 있었는데, 제가 그쪽은 거리가 너무 있어서 또 모노롬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케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하늘아! 마음이 어제는 너무 아팠습니다. 하늘아! 자, 나 이거 뭐. 안아. 하늘아! 그래, 날씨가 너무 추웠어. 그나마 카오스도 걱정이 됐는데 까미하고 따뜻한 걸 계속적으로 제가 챙겨 먹였어.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조금 다행히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무슨 하늘이가 사춘기 하는 것 같지? 엄청 예민해요. 아이가 지금 하늘이가 또. 어제도 늦게 오고 어저녁에도 봤는데 요즘 아이가 사춘기 하는 애같이 잘 삐끼고 애매하게 막 이렇게 잘 삐지고 그래요. 여기 나무에서 살 애가 있는데 어제도 늦게 챙겨줬거든요. 어제 밤에도 제가 여기 아이들 따뜻한 국물 먹이려고 왔거든요. 어서 먹고 있어 구름아. 하늘이는 어머 별도로 주려고 여기 제가 담아왔거든요. 요즘 하늘이가 예민해가 그거 먹으라서 따시게 국물하고 나중에 일이 오면서 생겨 먹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정말 추운 겨울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 너무 추위에 못 이겨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팬맘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저 강아지 키우고 제 일이 너무 바빴어. 제가 그때 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챙겨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많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봤거든요. 추위에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롱아, 다롱아. 그래도 어제 아롱이, 다롱이 어제도 제가 아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와서 용감히 하고 구름이 하고 저 하늘이 하고 아이들 따뜻한 걸 이래 조금 그래도 챙겨 먹이고 해서 그런가 영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지금 견뎌내고 있거든요. 최악의 추위에 아이들이 만일에 이래 먹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가요. 결국은 그 아이도 상태가 까미보다 훨씬 나은 아이였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따뜻한 국물 같이 이래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구내염 호피소에 못 견뎌서 그 추운, 제일 추운 어제 아랫밤에 너무 추웠거든요. 그때 하늘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차라리 여기에 아이가 기거했으면 제가 조금 챙겨줄 수가 있었는데 그쪽은 또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은 또 모노롬을 그쪽에 제법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떨 때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프면 못 견디서 여기 와갖고 제가 따뜻하게 삶은 생선과 닭가슴 잘 국물을 주면 맛있게 먹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선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제 그의 사로주는 동생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하루 종일 조금 우울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어떻게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야산 아이들은 특히 맹이 짧아요. 얼마 못 살고 가요. 아이도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여기 몇 년 이쪽으로 밖에 안 살았는데 하우스에 많이 먹었어. 국물 많이 먹지. 하우스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저도 올 추위에
아, 다행히 그래도 카우스는 여기 겨울집을 꽃을 만들어 둔 아마 덕으로 그 속에서 아마 견뎌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영상을 좀 종료하고 국물을 조금 더 줘야 되겠어요. 여릴 때는 아이들이 따뜻한 국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치즈도 다 먹었어요. 어저께 삼색이도 얼마나 추운지 막 여기 영상 끝나고 와서 먹고는 막 허겁지겁 너무 추우니까 몸을 은신하는 때를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어저께는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이제 조금 추위는 한풀 조금은 꺾여도 전부 다또 얼었거든요. 전부 다 돌띠가 돼 있어요. 어제 아래만큼은 그렇게 안 그거 해도 춥긴 춥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들 따뜻한 국물 먹 조금 더 이래 챙겨 먹이고 다롱아 아롱아 다롱이 아롱이 같은 경우는 올겨울 내 챙겨 먹이는 아마 사람이 없었으면 하늘나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예전부터 이쪽으로 챙겨 먹이는 캣맘이 없어갖고 아이들이 많이 이래 겨울 되면 특히 비참하게 얼었어 이래 죽고 배고팠어 이래 병을 얻어갖고 비참하게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로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곳은 누가 전적으로 이렇게 밥을 주는 캣맘이 없어요. 아이들을 면밀히 살펴갖고 보호하면서 이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저잘 씻습니까? 이쪽에 아이가 하나 얼어 죽었어, 저쪽에. 전에 조금 아픈 애인데, 저때 요, 막, 이 따신 거 물어 몇번 오고 했는데, 여기 아이나 괜찮은데, 저쪽에 있잖아요, 모누러 밑에. 그거는 내가 안 챙겨주는 아인데, 아우, 예, 얼어 죽었비어. 너무 춥고 애들이 그럴 때는 좀 따뜻한 국물을 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래 아프더라고요. 예, 그 애들은 그나마 내가 신경을 쓰나니까 조금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제가 올겨울에 특히 중생화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썼어요. 엄청 쓰고 제가 이렇게 해가 오는 이유도 올게 아이들이 지금 중생화를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중생화한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갖고 이런 데 살아가기가 엄청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제 일을 조금 중단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 순으로 약한 아이들 순으로 제가 이렇게 챙겨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안에 다 식을까봐 세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대로 제가 이래 챙겨줬습니다. 그래도 깨끗이 국물하고 잘 먹고 아이들이 그래도 무사히 이 최악의 추위에서 여기 아이들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다롱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롱이 다롱이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제도 제가 저녁에 와서 따뜻하게 해서 저 작은 봄 밥통에다가 넣어서 챙겨줬더만은. 그나마 아이들이 활발하네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고향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고향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번식을 해라. 아이들은 더 이래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 있는 아이들을 중생화를 시켜서 삶이 비참하지 않게 같이 이래 서로 이래 아이들을 이래 보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 할 도리거든요. 그래도 생각을 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좀더난 행동가. 그래도 정말 이래 힘없고 약하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물도 이래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좀더 서로 이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사람의 할 도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조금 한풀 추위는 꺾였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